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뭐라 했죠?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 들이라고 했죠. 자, 아저씨. 네. 그 아저씨 말고 좀 더 젊은 아저씨. 네? 퇴근하세요. 네? 네, 저번에. 아, 아직 안 고쳤어? 에헤이. 저 연습 공책에 쓰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결과와 형용사 수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결과라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he grew up to be a 뭐 여기까지만 써도 벌써 쉼표하고 이렇게 하면 뒤에 뭘지 알겠죠. 결과적인 용법이었고요. 뭐, to be a 뭐, thief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e grew up to be a thief 하면 뭐예요?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도둑이 됐다 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은 뭐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죠. 어찌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면 되겠죠. 그럼 어찌 어떤 중에서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잘 준비된 ready to go 이런 것들 됐습니까? 특히 ready to go는 I am ready to go, 나 갈 준비됐어 이런데 이걸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많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해석이 나는 가기 위한 또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 우리가 얘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한 이유가 얘를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얘를 마치 우리가 명사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이야. 준비 하면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렇죠? 나는 준비된 이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마치 형용사적 용법처럼 보이는데 ready to go라든지 is to use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틀리게 될 때도 있으니까 특히 ready to go를 가지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ready도 형용사고 is도 형용사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다 부사적 용법이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가 결과인지 형용사를 어찌 어떤 인지 하라 그랬네요. 그럼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의 뜻은 뭐니까? 이 책이 어찌 어떻다, 읽기에 어렵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 수식 형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또 United States each year the Valentine's Day. 오늘 좀 Valentine's Day 뭐 United States 좀 쓰기 좀 어려운 거 있다. 근데 Celebrate는 꼭 쓸 줄 알아야 된다. 셀러브레이트요? 그 셀러브레이트가 뭔데? 아, 그 축하하다. 그렇지. 맞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두 가지 할 거라 했어요. 네. 예. 오케이. 조금 이따 뭐 할 거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을 써라?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을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거냐? 내가 읽기에는 어렵다. 이 책은 내가 읽기에는 어렵다 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 아니에요. 뭐 문제 있나? 다 배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그래서 그 강이 어찌 어떻다? 수영하기에는 너무 더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둘 다 공통적으로 다 형수고요. 그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difficult하고 dirty가 설명해주고 있죠. difficult 어떤 어려운, dirty 어떤 더러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도 표현하겠네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좀 증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자, 얘가 없으면 왜 in이 없으면 왜 틀린 문장인지는 사실은 뭐 해보면 되냐? 괄호 1번에 첫 번째로 해보자는 거 해보면 나오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서, 그러니까 이 괄호 2번도 위에서 했던 1과 2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내가 수영하기엔 뭐 너는 뭐 원래 더러운 놈이니까 뭐 괜찮지만 나는 수영 못하겠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하고 있네요. 그가 뭐 했다? 잠에서 깼죠? 그래서 뭐 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설명할 게 뭐가, 일단 결과적 용법일 거고요, 뻔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결과적 용법의 일단 해석은, 뭐 했다. 잠에서 깨서 혼자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find a, 어떤이 보이죠? 됐습니까? 언론은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그 말은 언론은 어떤, 혼자 있는, 어찌, 혼자서. 됐습니까? 얘는 형, 그러니까 enough 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형용사, 부사 모두 되는데 여기서는 뭐로 써왔냐? 형용사로 써왔습니다. 오케이, 나 혼자 있어요. I'm alon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써왔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요 문장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냐면 he woke up and he 얘 쳐다봤죠? he found himself alone이죠. 됐습니까? 얘 생략할 수 있게 없게 없죠. 왜? 무슨 용법이니까? 제기적 용법이에요. 강조적인 게 스스로 직접이라 뜻일 때 강조였어. 물론 헷갈릴 수 있죠. 제기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found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보기로 한 거 한번 해봅시다. The river is 먼저 첫 번째 거. 그러면 시작이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같은 용 표현 해보자 했으니까 시작은 뭐? it이죠. It is difficult to read the, 아니, read this book이네, this book.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이거 뭐 바로 같이 하죠. 됐습니까? 두 번째 것의 같은 버전. 그러면, it is too dirty to swim in the river. 그래서 이거 하면서 동시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 얘들이 명사적 용법인 이유. 얘가 전부 다 뭐예요? 가주어죠, 가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 읽는 것은 어렵다 하고 있고요.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너무 더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신주어 보니까 얘들은 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동시에 여기에 이 문장에 in이 있었던 이유, swim the river가 아니고 뭐니까? swim in the river니까. 그래서 얘 살아있네. 됐습니까?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내가 라는 말, it is difficult, 멈미, 그렇죠, for me to read this book.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I am too difficult야, to swim in the river is too difficult야. 그래서 for me. 됐습니까? It's difficult for me to read this book. It's too dirty for me to swim in the river.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넣어주면 뭐 앞에다가 to, 이게 지금 내가 요거 넣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라 하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 앞에다 놓는다? to 부정사 앞에. For me. 이 자리에다 놓으면 되겠다. This book is difficult for me to read. The river is too dirty for me to swim i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보니까 어찌 어떤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street is dangerous to cross. 그래서 해석하면 그 도로가 어떻다? 위험하다. 뭐 하기에는? 건너하기에는. 됐습니까? The street is dangerous to cross. 그래서 이 to 부정사에 뭐 만들고 있다? 요렇게 해서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건너기 위험한. 그러면 는 하고 it is, 아이고 미안, it is dangerous 나로서는 for me, of me, for me, to cross to the street, 야, cross the street, 야, street.
필요 없죠, 전치사. 그래서 여기에 끝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It's dangerous for me. 내가 건너긴 좀 위험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완성하라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겠죠? 누가 다? She가 a worker 했대죠? A worker 해서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무슨 조형법? 투부정사 구의 무슨 조형법? She walked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무슨 조형법? 그렇죠, 부사 조형법 중에서 뭐냐고요, 이 친구들아. 경경사 조형법입니까? 오케이, Ctrl C, Ctrl V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뜯어 붙일 것 같아? 여기서부터 만져주겠죠. 어떻게 만져줄까요? 이렇게 되겠죠. She walked and she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조형법? 부사 중에서. 그래 뭐? 결과. 그래,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어워크는 출신이 뭐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awake로부터 왔죠. awake의 뜻은 깨다겠죠. 깨다. 뭐야? awake. awake. 잠에서 깨다. wake, walk, walk은 기억나십니까? 없었어. 내가 나중에 넣지 않았나? wake, walk, walk. 있을 텐데요. 이번에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친구 보니까 열심히 막 그거 못 외워가지고 막. 나한테 혼나고 있던데. 오케이, 3과 단어는 하고 계시죠? 네, 좀 짜증나서 보고 못하겠어. 왜요? 그 스티키? 어. 걔가 말 안 들어? 계속 나가요. 계속 튕겨? 네, 앱이? 컴퓨터로 그때 해서 그래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앱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 몰라요. 그래서 원래 지금 한번 그 뭐야? 뭐지? 아이폰이야? 카노. 근데 아이폰 업데이트가 조금 느려. 뭐 해야 되면 걔들 심사를 통과해야 돼가지고 애플에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녀석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완성하면 The King lived to be 100 years old.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100 years old, 투부정사 덩어리 구. 그래서 무슨 제목법? 결과죠. And he became 100 years old. And he was 100. 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제용법이다. 칼데라랍니다. 누구는? 어찌 어떻다? 됐습니다. 딱 봐도 어찌 어떤인 걸 보여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더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아이고.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디피컬트 형용사니까 뒤에다 to 부정사 붙이면 어찌 어떠니 만들어지겠죠. to
to read and write what? 자, 지금 the language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필기도 안 하면서. 됐습니까? It'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the language. 됐습니까? read와 write에 동사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 language를 read하고 write 하는 것이 어렵다는 투부정사의 무수용법? 명사용법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읽고 쓰기 어렵다 하고 싶으면 이 문장에서는 for me, of me 그래서 the language is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어려워요 맨날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시켜보면 틀립니다 확실히 아는 거죠 투부정사 앞에 넣어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of me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of me가 아닌 이유? of me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지금 그 결국 뭐가 된다 안 된다? I am difficult란 표현이다. It is difficult다. It is difficult. 그래서 of me가 아니고 for me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그녀는 깨어나서 개가 없어진 걸 깨달았다.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그렇죠. To find the dog missing. 그 missing의 뜻은 없어진, 실종된 무슨 시? 어떤 시? L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lost죠 됐습니까? lose, lost, lost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얘가 있으니까 좀 기행상도 말로 긁어치이네 오케이 okay, 그래서 to find the dog missing은 무슨 제어법이고 결과적 문법이고 부사적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She woke up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 그렇죠 she found 가 된 이유는 woke up이랑 시제일치죠 됐습니까?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 she woke up 그러니까 결과적 용법이라니까 and she and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거 많이 연습했던 거 나왔네요 그래서 this machine is easy to us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은 그렇죠 it is easy to use this machine 오케이 지민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아까 했으니까 그다음 바르게 해석해라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그 영화가 어찌 어떻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용법 They enter the room to find it empty 그래서 it은 지인아 뭐 대신 왔게 The room 대신 왔겠죠 그럼 그들이 뭐 했다 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렇죠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방에 들어와서 어 비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니까 진 to find it empt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mpty. They entered the room and they found it empty. 그래서 무슨 제어법이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결과적이다.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또 결과적 용법이네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투투용법입니다. 아까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쵸? 이 강은 너무 더러워 The river is dirty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To swim in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for me를 넣어봤었죠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까 해보지 뭐 하는 김에 정리하는 김에 그쵸? 그럼 아까 전에 문장이 The river is too dirty for me to swim in 이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표현이 되게 많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뭐 뭐가 하나 있을까?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서 하나 써야 된다? 부정사 앞에. 이제 too dirty for me to swim in the river. 저. 그 다음에 또, 또 있잖아. 오, 눈치챘네. 오, 연습 공부 좀 했네. Is so dirty for me. I did that. 오, that. 그러니까 대수는 뭐 좋아해? 대수 완벽한 문장이죠. 어, 그래요. 완벽한 문장 뭐 좋아? I can't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없던 이 뒤에 없던 놈이 여기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는 위에 거는 몇 개 문장이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얘가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that 뒤에 다시 한 번 더 문장이 나온다 했죠. 완벽한 문장 얘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되면 뭐 because the because 써서 같은 표현은 because the river is very dirty 쉼표 I can't swim in it. so를 쓰고 싶으면 so만 쓰고 싶으면 the river is very dirty 쉼표 so I can't swim in it. 됐습니까? 여기 지금 두 문장 더 있죠. 그래서 그럼 다 합치면 총 몇 문장이야? 다섯 문장이네. 그쵸? 그럼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안다고 했죠,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난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It is so cold to sit outside. 그래서 it is too cold to sit outsid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 여기엔 당연히 for people 이란 말이 생략됐겠죠. 왜 생략됐죠?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for people을 넣으면 어쩌다 너무 춥다. 누구로선? 사람들로서는 뭐하기에 밖에 앉아있기에는. 그럼 내가 이거 굳이 했는 이유는 이거 똑같은 문장이 뭐가 가능하다? 자, 뭐가 가능하다 할 때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매우 춥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못한다. 그래서 내 전화 받고 엔트 어, 같은 표현이죠. It is so cold that people can't sit outside.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enough old to travel by myself. 그래서 I am old enough to travel by myself. By myself 보면 뭐가 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뜻은 나는 어떻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뭐 하기에? 그렇죠. 혼자 여행하기에. 그래서 by my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lone.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죠. 어찌 여행할 수 있다? 혼자 여행할 수 있다. 부사로 왔습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 해봐야죠. 이 문장이랑 같은 의미는 뭐가 가능하다? I am so.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매우 나이가 많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I am so old. That? 얘 쳐다봤죠? I can travel by myself.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에서 투투용법 인원투투 나오면 이제 거의 투부정사 마무리할 때가 됐단 뜻이야. 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투부정사는. 마무리 확실하게 안 해갖고 다시 투부정사를 처음부터 하는 그런 고등학생이 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an't enter the theater.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can't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couldn't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누가 설명해주고 있어? CJH죠. 나의 시스터는 어땠다? 매우 어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극장, 예? 예, I am so old that I can travel.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며. 그러면 여행할 수 있단 얘기인 거야? 없단 얘기겠어? 없어요. 충분히 나이가, 나는, 나는 이제 한 15살, 16살, 17살쯤 됐다. 어? 이 뜻이야. 할아버지다란 얘기가 아니고. 자, 알았어. 그래. 한 90살 된 사람이 모르겠다. 90살 된 사람 모르겠다. I am too old to travel, to travel by myself. 나 혼자 여행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not 있으니까 그거 해보겠죠. 그러면 이거 해 못해 뒤에 행동을 못하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영한 거야 부정적으로 영한 거야? 부정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영한 거야 너무 영한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방금 했던 잘 기억해. 이렇게 이거야. 그러면 my sister was too young 뭐하기에? to enter the theater. 됐습니까? My sister was too young. 됐습니까?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그래서 뒤에 못하면 to to 용법입니다. 너무 어리단 말은 뒤에 to do의 행동을 못한단 말이니까.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자, 내가 보고 이 책을 만들려고 했으면 뭐 할 거냐면 얘를 다 없앴을 거야. 여러분, 아이고 얘가 없어지면 안 되지. 얘가 없어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건 이게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의 내용을 보면 Bob is tall. Bob이 어떻다? 키가 크대지.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그래서 야, 농구선수가 될 수 있대지. 그러면 너무 키 큰 거야. 충분히 키가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Bob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ball play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표현은 Bob is so tall that he can't be a can be a basketball play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어떻답니까? 겁을 먹었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I can't open my eyes. 내가 눈을 뜰 수가 없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겁을 먹은 거야. 너무 겁을 먹어서 무슨 행동을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too scared to open my eyes.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so scared. I am so scared that I can't open my ey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가 있고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고요.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요. 가끔씩 이건 어떻게 해갖고 틀려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이거를 틀린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중1도 아니고. 이게 틀린 줄 모르고 있으면 안녕할 노릇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For day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Them. For them이죠. 됐습니까? 여기 목적격이 와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하나 있을 거냐면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있을 건데 됐습니까? 이 목적격을 또 다른 문장의 버전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뀌어서 목적격을 뭐로 바꿔서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뀌어서 주격 비 형용사
It is stupid of him to say so. He is stupid가 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for가 아니고 of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는 형용사가 사람에 대해서 서술하는 형용사다. 똑똑한, smart, wise, 멍청한, foolish, silly, stupid, 친절한, kind. 근데 여기 형용사 중에 조심해야 될 게 nice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nice는 사람이 착한이란 뜻도 있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이 멋진이란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it is nice of you를 해야 될지 it is nice for you 해야 될지 하는데 보통 nice of you를 많이 씁니다. nice 뒤에는 of가 주로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첫 번째 문제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걸로 또 다른 문장의 버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에 뜬 뭐 necessary 여러분도 아는 것 같대 다 이제 그치? 네. necessary 또 다 알죠? 갑자기 내가 훅 물어봐도 알죠? 그쵸? 그 다음에 rude도 알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뭐 모르는 단어 뭐 별로 뭐 loudly도 알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 완성시키겠습니다. It was foolish of her to act like that. 됐습니까? 문장의 해석은 어땠다? 바보 같았다. 멍청했다, 바보 같았다. 누구와? 그녀가 뭐 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것. 그녀가 저렇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멍청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워드도 잘 봐놨죠? 좀 이따 그거 할 때 필요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It is rude of her to speak so loudly. 그래서 어떻다? 무례하다. 됐습니까? 완다매! 버릇 없다. 무례하다. It is rude. Impolite. Polite의 반대말. 무례합니다. 누가 of her가 그녀가 뭐하는 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그녀가 그렇게 큰 소리에 말한 건 무례한 행동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준비됐죠? 가볼까요? It's important for us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그래서 어떻다? 누가? 우리가 뭐 하는 거? 시야를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거 해보겠죠? 그쵸, 얘는 그거 안 하겠죠. 그렇잖아. 그거가 뭔지 모르나요? 그거 몰라요? 자, 그거 해주세요. 1번에 1번. 지금 왜 for her가 아니고 of her인지 증명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시 그래. She was foolish and. She was foolish. And. She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She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Okay. 아까 전에 거울이, 아까 설명했던 게 거울이다, 거울. 이거 아까 전에 이런 문장 어떤 데서 만나봤는지 알아? 포커스 어디서 만나봤는지 알아? 포커스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뭐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중에서 뭐 어찌어떤이잖아, 어찌어떤. 이거 아까 전에 그거 할 때 이거 가지고 뭐 해봤는지 알아? It was foolish for her to act like that. Of her to act like that. 이거 했었잖아. 그걸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어? 됐습니까? 이번에 she was foolish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of her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foolish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of her라고요. for her가 아니고 말하고 딸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까먹더라고, 신기하게. 또 얘기해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나저나 necessary의 뜻은 뭐죠? 필수적인, 꼭 있어야만 하는 이런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필수적이다. 뭐 아이 참 그렇게 큰 소리 말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녀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었어야 돼? It is necessary for her. 눈치챘죠. 그때는 for her 거죠. It is necessary for her to speak so loudly.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of her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 그녀가 필수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or her가 아니고 of her라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또 문장 어떤 문장 쓰면 돼? She is rude. 그렇죠. She is rude to speak so loudly. 그래서 또 지금 여기 뭐가 보입니까?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무례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서 무례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rude가 아니기 때문에 of her라고요. 하지만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We are important 이 말이죠. We are important. 그렇죠. 가룩 다 뭐 얘 이러고 있고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되면 of us라니까 승빈아 어? We are important가 아니고 to brush our teeth three times a day is important잖아.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는 중요한 인물이다는 얘기야. 양치를 하루에 세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얘기하는 거야.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너희들이 이곳에서 노는 건 위험해. 그렇죠? 그럼 니들이 위험한 거야. 여기서 노는 게 위험한 거야. 이거 왜 하고 있어? 어? 그쵸? for인지 of인지. 그래서 둘 중 뭔데? 이거는 for이에요. 그래서 it is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너희들이 여기서 노는 건 너무 위험해 해볼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노는 건 너무 위험해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논단 말이야 못 논단 말이야 놀 수 있단 말이야 놀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뭐 해보자는 걸 것 같아요? 내가 뭐 해보자는 걸 것 같아? 아 이거 투투로 맞추자. 그래 그럼 뭐겠다? It's too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하고 같은 문장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it's too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해봤으니까 그럼 모두 가능하다. dangerous 그래서 that you can't play here 하고도 같죠. 됐습니까? 연결시키세요 배운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책을 이곳에 가져오더니 그녀는 영리하다. 그래서 가져오는 게 영리한 거야? 그녀가 영리한 거야? 그녀가 영리한 이거 왜 해본지 알죠? 네. 그래서 둘 중 뭐야? 그렇죠. 그래서 it is smart of her to bring the book here, to get the book here.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to take the book here 하든지 뭐 take나 뭐 bring이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of her가 되는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들 하면 돼요? smart to bring the book here. 그래서 to 부정사에 어찌 어떤의 부사제곱법으로 바뀌었어. 지금은 무슨 제곱법이야? 지금은 to 부정사에 무슨 제곱법이야? 그렇죠. 명사제곱법이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다니 그는 친절하다니까 of him이야 for him이야. 그래서 it i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the poor. 됐습니까? 오케이. of him to give food.
자, 여기에 나중에 설명할 건데 미리 살짝 설명하면요.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랍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형용사 people의 뜻입니다. 그러면 더 poor하고 뭐하고 똑같단 말이야? poor people. 됐습니까? 자, 이게 왜 신기하냐? 더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정상이야? 형용사.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입니다. 앞만 길어봤자 대인데 지금은 목적격이니까 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rich is not always happy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린 문장이야. 행복한 게 아니다. 부자들이라고 항상 행복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더 그렇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왜냐하면 얘하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Rich people. Rich people. 한번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it i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the poor니까 he is kind. 왜 to give food to the poor 해서 어찌어쩌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체크하고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웬일로 막 미리 막 만들어 놨어. 적어야 해요. 어? 적어야 해요. 잠깐만, 이거 조금 수정했으니까 수정한 걸로 주자. 어? 아, 제가 안 가져왔어요? 예, 괜찮아요. 오늘은. 잠깐만. I as I family channel. I am Lucia. I live. 아. 이게 뭐야? Last week, my family. 우와. 멋있다, 너. 까먹었어요. 괜찮아. 또 까먹을 수도 있지. 아, 몰라. 헤이포터, 거기, 옥스퍼드에 방문하고, DMB에 방문하고, 스포인지에 방문하고. 쌤, 이제 뭐 해요? 어? 벌써 시험 준비해요? 한 30, 뭐라고? 7월 5일 때 시험이에요. 아, 지금 이제 시험 대비 갔어요? 진짜요? 네, 책도 아니고 오세요. 이 책. 네, 이제 다음 주 좀 시켜 아니에요? 네. 어, 왜요? 됐다, 빠르죠? 네. 원래 그래요. 그러면 단어 쓰는 3개 외우고 있잖아요, 교수님들. 네. 그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치? 바보.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고 시간
나중에 이거 갖고 이거 여기서 쓰기 하는 거. 필기야. 여기는 나중에 본문 수업할 때 아까 본문 파트 수업할 때 거기다가 가지고 지금 오늘 쓸 건 아니에요? 네. 왜 3번 검색이 안 돼?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 나중에 필기할 때 필기하고 나중에 그거랑 똑같이 생긴 시험지 다시 주면 그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그 여러분들이 답지를 갖고 있을 테니까 답지 갖고 매기라고. 네. 해봤잖아. 좋겠다. 나는 가는데. 이 책 갖고 있는 친구 안 가져왔죠 다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프린트 해주는 거에 필기하고 그 교재에다가 끼워두세요. 자, 3과 단어 합니다. 오늘 수업 했는 것들 클래스 카드 할 때 그리고 또 다시 수업 시험 전에 시험 치기 시작할 때 복습하시고요. 자, 먼저 명사들 쭉 모았습니다. 아바타가 보이고요. 어떤 뭐 요즘 보면은 뭐 AR 이모지? 네. 뭐 그런 거 있대? 뭐 애플도 보니까 뭐 사진 찍어갖고 자기 모습 갖고 캐릭터 만들고 그런 거 하대?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아바타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건 힌두어에서 왔습니다. 아바타는 인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 오케이. 그 다음에 B&B는 Bed and Breakfast의 줄임말인데요. 이곳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침 식사도 먹을 수 있으니까 숙박업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가 나오는 숙박시설이고 주로 어느 나라에 여러분 뭐 했잖아. 그래서 영국에 그렇죠. 뭐 영국 전체 그 런던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호텔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민박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민박. 개인들이 자기 집에 뭐 요새 에어비앤비 요새는 아니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좀 딱 망했겠네. 뭐 한참 코로나 심하기 전에 뭐 에어비앤비라고 못 들어봤어요? 네. 함소원이 뭐 에어비앤비에 있는 데를 사진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을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대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여행 갈 때 자기가 여행 가서 집 비는 동안 에어비앤비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쓰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이렇게 바꿔 쓴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에어비앤비죠. 오케이. 뭐 코로나 심하지 않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참 잘 나가는 신생 그 인터넷 업체였는데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겠네. 힘들겠네 이 회사도. 오케이. 뭐 특별한 건가 B&B가 Bed and Breakfast의 주인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수도 있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을 수 있는 그런 숙박 업소라는 거 알 수 있고 번지점프 하는 것 이런 얘기겠죠.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원래 뉴질랜드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의미로 했냐면 성인식의 일부로 했습니다. 성인식. 그러니까 너 이제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어른은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높은 곳에서 뭐 그 덩굴 같은 걸 발목에다가 묶고 뛰어내릴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해내면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실패하면 어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애처럼 살아요. 결혼도 못하고 뭐 그렇게 살아. 예. 해보셨어요? 예? 저는 아직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예? 졸업시 하는 게 그게 번지점핑이냐? 그냥 다이빙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llege, 대학인데요. 뭐 이제 대학이라 그러면 비교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있고 유니버시티가 있고. 아, 학생 설거지. 저거는 사는 재킷. 저거는 명예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은 안 했을 거고요, 선생님도. 자, 구미에 있는 대학교 있죠. 뭐 구미일대 말고 또 구미대. 구미대 말고 금호공대. 금호공대. 왜 금호대학교라고 안 하고 금호공대라고 하냐면은 칼리지기 때문에. 에? 왜? 내가 피아노 전공했어. 그렇죠? 금호공대 갈 수 있어? 없죠. 왜 없죠? 음대가 없으니까 거기는. 응? 내가 프랑스어 공부하고 싶어. 금호공대 갈 수 있어? 없어. 응? 왜? 외국어학과가 없으니까. 저기는 뭐만 있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고분자화학과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공대만 있다고, 공대. 그래서 금호공대고 그런 곳을 보고 칼리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합, 거에 맞는 유니버시티는 뭐 모든 학과, 모든 학과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대학교를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아예 잘 모르는 분이네요.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배웠는데 칼리지엔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학과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드로잉, 그림이고요. 물론 드로로부터 왔고요. 그 다음에 홀. 뭐 홀은 복도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공간을 원래 홀이라고 합니다. 큰 공간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면 뭐 커다란 식당이 되겠고, 뭐 복도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홀은 홀이고요. 그 다음에 저널은 다이어리하고 같은 뜻입니다. 저널. 오케이. 뭐 특별하게 설명할 단어가 없네요. 저널. 저널? 저널?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하나 할까? 아이고. A-O-E-R.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Journey. Journey. 저니고요. 얘는 여행이란 뜻입니다. 여행. Journey. Journey 하면서 뭘 쓰면 저널이 되겠죠. 저널. 그리고 참 저널은 신문 기사란 뜻도 있습니다. 네. 언론이란 뜻도 있고요. 네? 언론, 언론. 아. 저널이요? 저널. 그래서 뭐 그 언론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ment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 minute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도 있습니다. while이 뭐뭐 동안이라 뜻도 있지만 순간, 잠깐이라 뜻도 있고 minute도 마찬가지 분이라 뜻도 있지만 짧은 순간을 minute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지런히 같은 뜻의 단어도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bject, 어떤 물건을 보고 얘기하고, 이게 문법에서는 목적어를 보고도 object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thing 있겠죠. 그니까 어떤 물체를 thing 이라고 합니다. object. 그 다음에 이제 object가 고등학교 때 가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얘가 갑자기 반대하다 라는 뜻으로 말해줬어요. 아 그랬나요? 기억나. object to you 하면 난 너한테 반댈세. I object to you. 오케이. 그 다음에 owner 하면 주인을 얘기하죠. own이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동사로서는 소유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my own room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데요. 이거는 내 자신의 방. 뭐.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사용된 own은 소유하다가 아니고 이런 뜻이고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my room 해도 될 걸. my own room. 오케이. owner는 소유자를 owner라고 얘기해요. 본문의 owner가 뭐 B&B owner가 invite 하죠. 그쵸? 그렇잖아. 그치? 그쵸. 어디에 인바이트 했던? 아 그랬습니까? To the afternoon tea party. 그니까 그 다음에 plate. plate는 접시란 뜻입니다. 원래는 뭐 판때기, 얇은 판을 plate라고 하는데 그게 뭐 식기로 사용됐을 때는 접시란 뜻이고요. 여기랑 비교해서
비교할 만한 식기는 보울이 있죠, 보울. 보울. 그래서 보울은 속이 깊은 거. 그러니까 플레이트는 얕은 거. 그러니까 얘는 뭐 사발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사발면. 그러니까 뭐 비빔밥 같은 거 해 먹고 이런 걸 보울, 플레이트에다가 비빔밥 해 먹으면 엄마한테 막 맞겠죠. 미쳤나 이게 이러면서 옆에 막 다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라고 하면 포트레이트 초상화 인물 사진을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랑 비교할 만한 것은 일단 스틸 라이프가 있고요. 스틸 라이프. 그 다음에 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왜 포트레이트, 스틸라이프, 랜드스케이프를 얘기하냐면 이게 뭐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그림의 일종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랜드스케이프는 무슨 화일 것 같아? 네. 풍경화. 그렇지. 오, 그렇죠. 풍경화죠.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는 초상화. 예, 붙였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스틸라이프는 띄웠습니다. 스틸라이프는 뭘 것 같아요? 자화상? 자화상? 그거는 셀프 포트. 사물이 딱. 어, 그렇지. 사물을 그린 거 맞았어. 그렇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근데? 정물화라 하지. 사물화라. 사물화라 하고. 스틸이 가만히 있는 이란 뜻이 있고요. 라이프가 thing 이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 스틸라이프. 랜드스케이프, 스틸라이프, 포트레이트. 뭐 회화의 장, 뭐를 보고 그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포트레이트, 스틸라이프, 랜드스케이프. 오케이. 그 다음에 템플이 너무 좋죠. 템플은 뭐 갓을 모시는 곳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트립, 뭐 트립하고 트래블하고 뭐 갔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 거 아니고 좀 비슷하면 조금 느낌은 다른데요. 트립, 트래블. 어, 좀 느낌이 달라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어, 왜 뭐 트립은 좀 짧은 여행 같은 거고, 뭐 트래블은 일반적인 여행이고, 뭐 저니 이러면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이고요. 뭐 보이지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 네,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그럼 일기예보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포캐스터라 그러겠죠. 그쵸? ER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포캐스트의 뜻은 뭘까? 예보. 하다. 설명하다. 오케이. 포캐스트 동사로 일단 쓰일 수 있고요. 예보. 예측하다, 미리 말하다. 됐습니까? 예측하다, 미리 말하다.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보면 슬슬 생긴 거 보고 이제 좀 추측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for입니다. for. for가 붙어 있으면 이게 앞이란 뜻이야. 앞, 미리란 뜻이야. 미리. 어떤 단어에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뭔가 before의 의미가 있구나.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어찌로 넘어갑니다. Actually, 사실은 정말로 란 뜻이니까 무슨 시? 어찌시. 어찌시겠죠. 그러니까 부사입니다.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은 당연히 뭘 거고? Actual이겠죠. Actual.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법 그 다음 시간에 치게 될 시험 제목이 실전 테스트고 그 옆에 영어로 Actual 테스트. 실질적인 시험 뭐 이런 뜻이죠. Actual tes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ctual이 들어가야 할 자리일지 Actually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부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tually 하고 같은 말은 이게 actually가 문장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써 actually I like you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 그때는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impact가 있죠. 어떻게 알았어? 했어요. 다. 학교에서? 아니요. 영역 책이다.
오. 영영풀이. 좀 이따 영영풀이 갖고 놀라 그랬는데. 오, 지인이가 좀 무리하네. 그래, 좀 돌에서도 해둔 게 있으니까. 오. 자, 그 다음에 famous 유명하니까 world famous 하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되겠죠. 그 다음에 finally, 마침내, 결국은이고요. 같은 말은 at last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finally, 무슨 씨 부사죠? 네. 그러면 얘 형용사형은 뭐가 될 거고? final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무슨 테스트, 학교에서 치는 1학기 final 테스트죠. 최종적인 final, 최종적으로 finally.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용사 그 마찬가지 finally가 어떤 뭐 단어가 빈칸 자리에 뭐 finally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분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eign 뭐 외국어를 뭐라 그래요? 외국어를 foreign language라고 그러죠. 외국의 언어 foreign. 그럼 외국인은 뭐라 그럴까? 그렇죠. foreigner라고 그러죠. foreign. 여기다 er 붙이면 외국인이 됩니다. foreigner. 됐습니까? foreigner 외국인, foreign language 외국의 언어. 그 다음에 국내의 domestic이죠. domestic. 그 다음에 뭐 GDP 이런 거 들어봤어요? GDP. 그거 그 소득세. 세금은 아니고 이게 이제 뭐에 약 처음 들어봐요. GDP. GDP가 얼마 성장했다 이런 건 개인 자산. 개인 자산이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션의 약자인데요. 총 국내 생산. 됐습니까? 그럼 GDP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총 국내 생산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domestic. 그 다음에 huge. 거대한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반대말이나 뭐 같은 말 한번 볼까요? 일단 반대말은 뭐가 small이라든지 또는 tiny. 반대말이겠죠. 그쵸? 같은 말은 big. 뭐 big은 너무 심심하고 giant 이런 게 있죠. huge, giant. 뭐 very big. 그 다음에 Indian 하면 인도, 그러니까 이게 Korean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도어 있나요? 있어요. 인도어 없습니다. 대신 힌디가 있죠. 힌디. 아. 힌두어를 쓰죠. 걔들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뜻이다? 한 가지. 두 가지죠. 그렇습니까? 우린 한국어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 거고요. 인도는 인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인디안이 아니고 힌디죠. H-I-N-D-I. 그 다음에 얘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인디아. 인디아죠. 그러니까 국가 명사형, 국가 형용사형. 그러니까 코리아, 코리안, 인디아, 인디안. 그 다음에 indoors. indoors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무슨 품사? 부사죠. 됐습니까? 반대말은? outdoors겠죠. 그러니까 실외에서 outdoors, 실내에서 indoors. We decided to stay indoo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mysterious. 불가사의한, 신비한이라는 형용사고요. 명사형은 mystery죠. 그래서 mysterious가 들어갈 자리인지 mystery가 들어갈 될 자리인지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지 명사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잘 구분하시고요. mystery story야, mysterious story야? mysterious story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utside. outside 반대말은? inside 하고 indoors가 있겠죠. inside, indoors. outside, outdoors.
오케이, 그 다음에 퍼펙트.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죠. 부사형은 perfectly겠죠. 완벽하게 perfectly 됐습니까? 마찬가지 perfect 들어갈 자리인지 perfectly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됐습니까? You look perfect야, you look perfectly야 됐습니까? She made me perfectly야, she made me perfect야. She made me perfect. She made me perfect, so I am perfect. Make a 어떤 She made me perfect 라고 누가 말했을까? 엄마. 아, 네. 바보 온달이 얘기했겠죠. 네? 바보 온달이 말했을 거 아니야? 바보 온달이 아, 그렇죠. 아. 여기서 She는 그럼 누구야? 그 평강공주겠죠. 됐습니까? She made me perfect. 됐습니까? 몇 분은 popular 인기 있는 이거 famous는 뭐야?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거하고 인기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좀 다르다 그랬어, 맞습니까? 그다음에 quite가 보이죠? 꽤 상당히, 맞습니까? 같은 말은 very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pretty. 그렇죠, pretty. 맞습니까? pretty가 예쁜이란 뜻 말고 꽤라는 뜻 있다 했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You are pretty ugly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한 거야? 넌 꽤 못생겼다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한번 써보고 보세요. 친구들이 알아듣는지. 됐습니까? You are pretty만 듣고 기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quiet고요. 그러면 또 바로 다음에 뭐 하겠어? Quiet 하겠죠. 그렇죠. 아, quiet는 무슨 뜻이야? 조용히 조용한이죠. 비 quietly야, 비 quiet야. be 뒤에 형용사 와야죠. quietly 하면 조용하게, quiet 하면 조용한. 이거 안 헷갈릴 자신들 있으시죠? 네, 있어요. quiet 얘가 I가 I 소리 내고 있죠. quiet 얘가 어 소리 내고 있죠. 뭔가 quiet고요. 얘는 quiet죠. 그러니까 quiet. Be quiet. 모노미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요새 안 합니까? 선생님 한국말로 조용히 해. What? 그러지 뭐. 뭐라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Why don't you speak in English? 막 이러지. 오케이, 그 다음에 scary. 무서운, 겁나는 이고요. 같은 말은 scaring이야, scared야. 스케어링. 네? I am scary 하면 무슨 말이야? 나는 무섭다. 어, 겁먹었단 말이죠. 네. 아니죠. 내가 무서운 놈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스케어링 하고 왔다니까. 네. 스케어드 무비야, 스케어링 무비야. 그래서 스케어리 무비도 되겠죠. 스케어리 겁먹은 게 아니고 겁을 주는 겁니다. Scary story. 무서운 이야기, 겁나게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같은 말이 afraid가 될 수가 afraid? 없겠죠. 네. 겁먹은 거니까 afraid는. 네. 됐습니까? Okay, simple. 간단한, 단순한. 그러면 simply 하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가 되겠죠. 그럼 반대말은 complex. 그러니까 복잡한, complex. 오케이, 뭐 좀 뭐 나는 눈이 내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한 건 콩글리시입니다. 됐습니까? 자신의 단점을 콤플렉스라고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건 콩글리시에 우리끼리만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 뭐 눈이 내 컴플렉스야 그러면 뭐 눈이 복잡하다고 뭐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What is a Korean traditional clothes? 네? What is a Korean 한복 그러니까 What is a Korean traditional song? 아리랑 뭐 아리랑 이런 것들 민요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죠? Traditional 전통적인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겠죠. 명사형은 뭐다? tradition. 됐습니까? 전통. 그래서 traditional이 들어갈 자리인지 tradition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traditionally 여기 ly 붙이면 되겠지요. 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 동사로 넘어갑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admire, 감탄하다, 뭐, 뭔가 존경하다 뭐 이런거죠. 같은 말은 같은 말은 respect. 힙찌리들이 respect, respect 막 이러잖아. 힙찌리요? 힙합 찌질이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like. unlike. 오, 알고 있네, 기억하고 있네. 뭐뭐와는 달리 unlike. 됐습니까? 난 엄마랑 달라 unlike you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dislike you 이라고 맞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난 너랑 다르다 unlike you. 됐습니까? I am unlike you. 그 다음에 capture. 뭐 capture는 여러분은 뭐 한글로도 많이 봤잖아. 뭐 화면 캡처. 됐습니까? 그래서 캐치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뭐 make죠? make, make, create, 뭐 invent, 비슷한 뜻들입니다. invent, create, make. 됐습니까? 그래요. 근데 같은 뜻이 많아요. 어? 같은 뜻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냐고? 네. 뭐 한국말은 같은 뜻이 아니, 뭐 없냐? 많긴 했어. 어? 그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어... 사람이 이제 좀 이제 사고력을 좀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mean 하고 사실은 have 하고 같은 뜻 있지 않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이것만 쓸 거야? 그러니까 mean이란 단어가 없으면 have a mean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mean이란 단어를 만들어 놓으면 편할 거 아니야. 어? 네. 아닙니까? 맞아요. 자, create. 그 다음에 create는 파생어들. 파생어 하면 다른 품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형은 뭐가 있습니까? creative. creative. creative 뜻이 뭐, 많이 봤는데. 창의적인. 창의적인. creative. 창의적인.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좀 쉽겠다. creation. 창조. 창조겠죠. 그 다음에 creativity. 창조적이 맞아요. 그럼 얘 뭐하지? 이게 그 뜻인데? 어? 창의적이게 activity. 창의. activity. 그쵸. 창의성. 창의는 없는데 창조라 그랬는데. 만듦. 뭐 그렇게까지 웃을 일까지는 아닌데. 크리에이트,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단어도 많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feathers 이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 중에 페드러스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페드러스 페드러스 미녀 여기 페드러스 따로 없네 괴물이지 페드로스가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디사이드 결정하다죠 디사이드는 누구처럼 원투처럼 원투처럼 투두만 좋아하는 거 그쵸? 괜찮아? 오케이 같은 말은 디터미니 있죠 D-E-T-E-R-M-I-N-E Determine Decide Determine Determine 그 다음에 Expect Expect는 누구처럼 Want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하고 싶으면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해주기를 원한다 Want A To do 그러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됐습니까? 네. Express는 뭐지? Express 빠른 어 맞아 빠른 급행이라는 뜻도 있고 또 있어요? 표현하다라는 뜻도 있죠 Express. EXPRESS. 뭐, 그까지 적을 것까지는 알았어. 표현하다. Express. 표현하다. Expect. 기대하다. I didn't expect to meet you here. I didn't expect to meet you here. 뭐 드실까? I didn't expect to meet you here. 나는 그렇죠. 예상 못했다. 너를 만나리라고 생각 못했어. I didn't expect to meet you here. 그 다음에 graduate 졸업하다고요. graduate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얘는 비짓 같은 애가 아니고 고우 같은 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비짓은 그래. 그 인이라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고우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졸업하다 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from이 꼭 필요해. graduate high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a high school 해야 됩니다. 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I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3 years later. 하면 되겠죠. 아, 여러분들 4 years later.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4, 5년 뒤에 일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vite입니다. invite 초대하다. invent 아닌 거 아시겠죠? 그니까 invite 초대하다. 그러면 invitation은 뭔지 알겠죠? 초대겠죠. invitation card 초대장. 그니까 명사형 invitation. 그니까 invite invitation. 그 다음에 leave left left가 보이고 있고요 leave 서울 leave for 서울 뭐 알죠? 그쵸? leave 서울하고 leave for 서울 둘 중에 서울에 없는 사람은 leave 서울 서울을 떠나는데 서울에 있겠냐? 아니야 어, leave for 서울은 뭐였어? 서울로 떠나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17번째다 네? 어? 여기다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야. 오. 그래도 열 번째는 넘었어. 그래 여덟 번째다. 아 들켰네. 딱 여덟 번째 됐어. 이제 더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딱 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은 arrive입니다. arrive. 네. 근데 arrive하고 leave는 비교하자면 leave는 저 뜻으로 사용될 때 visit, leave는 visit 같고 arrive는 go 같아. 그 말이 뭐지? 그러면 자자자자 구미를 떠나는 건 leave 구미지? 네. 그럼 구미에 도착하는 건?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아까 전에 graduate from이라 했죠. 위에 네. arrive in입니다. arrive in이나 arrive at이 필요해요. 됐습니까? 그럼 leav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leave요? 타동사라고요. 목적어를 그냥 가지면 된다고. 됐습니까? arrive 뒤에는 where가 온다. 자동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팩, 짐 챙기는 거고요. 물론 명사로 써서 꾸러미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로 하면 짐을 챙기다. 팩. 팩, 언팩, 짐 푸는 거고요. 팩, 언팩. 해피, 언해피. 그니까? 그 다음에 relax. 뭐, 휴식을 취하다, 편안히 있다. 같은 말은 rest고, rest는 명사로서 뭐 휴식을 취하다란 아니 휴식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 휴식을 취하다란 뜻도 있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머지란 뜻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나머지. 나머지. 남은 것들. The rest of the people은 사람들의 휴식이 아니고요. 남은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remain 여전히 자. 지금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뜻을 두 개 써놓은 거야. 자, 먼저 앞에 써있는 여전히 어떠어떠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remain 뒤에 무슨 시가 있을 때다? remain 플러스 어떤 시일 때야? 오케이. remain calm. remain calm. 명령문으로 쓰면 무슨 뜻이야? remain calm. 침착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remain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remain이 남아있다 라는 뜻일 때는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remain home, remain at school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그렇지 눈치챘네. stay죠. 아, 스틸이라고 그랬어? 네. Stay. Stay calm. 침착을 유지하다. Stay in the room. 방에 머무르다. Stay remain. 자, 그 다음에 spend가 보이네요. Spend 3단변신. Spend, spent, spend고요. Spend는 예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 만약에 뭐뭐 하는데 뭐 시간이나 돈을 쓰다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또 처음 듣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A를 뭐뭐 하는데 쓰다 하고 싶으면 spend A do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What did you spend doing? 아 뭐야? With your money 하면 되겠네. What did you spend your money doing 하면 되겠죠. 넌 뭐한테 돈 썼어? 어? 그럼 I spent 했다 무엇을 my money를 뒤에다가 뭐뭐 하는데 할 때 ing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 하는데 I spent my money shopping 또는 뭐 선물 사는데 I spent my money buying gifts 뭐 이런 식으로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있다고 웃고 와 있는데 뭐가 모른지 뭐가 틀렸는지 해맑게 웃고 계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그 다음에 touch는 많이 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뜻으로도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감동시키다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I am touched by the story 하면 뭔 뜻이겠어? I am touched. I am touched. 나는 감동받았다. 그렇습니까? I am touched by the story. 난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뜻이겠죠. 입장 밖에도 어떠시 써봤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빠뜨린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수거들 만나러 갑니다. 얼라더, 라초어 보고요. 얘는 상황에 뭐 이런 거 하겠죠. 얼라더 뭐 북북스 머니. 얼라더 북스, 얼라더 머니. 그쵸? 또 해야 돼요 이거. 워크? 예, 워크가 일이라는 뜻일 땐 셀 수 없고요. 작품이라는 뜻일 땐 셀 수 있고요. 그것도 인상징글이나? 당연히 뭐 미국 사람들 이 단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밤이란 뜻도 있고 없는 밤이란 뜻도 있고. 왜 계속 똑같아 뭐. 밤이란 말도 있고. 맞습니까? 그니까 a lot of books일 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books. many books고요. 뭐 밑에는 마찬가지 당연히 뭐겠다? much money겠죠. 뭐가 되는지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냐 셀 수 없는 명사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좀 많이들 틀리는 수고 하나 나왔네요.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뭐뭐 하기를 몹시 바란다.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상하게 뭐 not이 있으니까 뭐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빨리 보고 싶어. I can't wait to see you. 그쵸? I can't wait to 뭐 go there. 뭐 I can't wait to 뭐 아까 뭐 I can't wait to see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못 견디겠다 라는 뜻이고요. 혹시 이거 할 때 look forward to 학습생들 안 가르쳐줬나요? 네? look forward to 안 가르쳐줬어요. 단어는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set foot. set foot은 발을 들여놓다 첫 발을 딛다 이런 뜻입니다. set foot. 자 set foot 뒤에는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까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통 많이 오겠죠. 일반적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겠다. 그러면 스톤헨지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set foot. set foot at Stonehenge 해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라며 set foot at Stonehenge.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번에 통째로 외우라고 한 거죠. go on a vacation. 그쵸?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go on a picnic, go on a vacation. 됐습니까? 뭐 하러 가다 휴가를 하러 가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뭐 수영하러 가자. go swimming. go doing도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go swimming, go shopping, go fishing. 자 그 다음에 수천의 할 때 thousands of 뭐 수천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thousands of people.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비교. 그래서 뭐 할 것 같아. 2000은 뭐라 그런다? to s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안 붙여요. 안 붙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왜지? 됐습니까? 귀찮으니까. 200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to가 있으니까 이거 셀 수 있는 명사니까 s 붙일 것 같은데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몇 천인지 모르는 숫자를 얘기할 때 뭐 2, 3, 4, 천 뭐 모르겠다 하여튼 천 명은 넘는 것 같다 그리고 수천 명의 이렇게 딱 맞는 어떤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딱 맞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땐 반드시 얘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Thousands of, thousand of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그렇죠. Hundreds of 라고 하겠죠. Hundreds of. 근데 200은 뭐다? 200. Hey.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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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be full of 뭐뭐로 채워져 있다고요. Be filled with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be filled with도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면 fill의 뜻은 뭘까? 채우다. 그렇죠, 채우다겠죠. 이거 여러분 아 여러분 수동태 아직 안 했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busy doing입니다. Be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Be busy doing.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TV 보느라 바쁘다. I am busy watching TV. 난 숙제하느라 바쁘다. I am busy doing my homework. 여기에 엉뚱한 형태 뭐 I am busy to do 이렇게 돼 있는데 뭔지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Be busy doing이라 그래서 분명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고 그 다음에 enter into 하면 안 된다 그랬죠. get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왜 이렇게 희마리들이 없어? 힘이 없냐고. 자, 딱 봐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IOM 붙여서 뭐 만들기? 명사 만들기. Admire, admiration. 됐습니까? 뭐라고요? Admire, admiration. Admiration. Admire, admiration. 뭐 respect 같은 경우에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다음에 appearance니까 조심하시고요. appearance. 뭐 appearance of COVID-19 하면 되겠죠. appearance of COVID-19. appearance of COVID-19 뭐예요? COVID-19 몰라? COVID-19. 그래, 그럼 appearance of COVID-19 하면 뭐야? 코로나19의 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hereabouts of the appearance of COVID-19 is still a mystery. Right? 그렇죠? Whereabouts of appearance of COVID-19 is still a mystery. 무슨 소리 한 것 같아? Whereabouts Still life라고는 한 번도 안 되는데 Whereabout of the appearance of COVID-19 is 그렇죠 Still a mystery 여전히 미스테리다 됐습니까? 예? 근데 뭐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잖아 뭐 아직 뭐 연구실에서 그랬느니 뭐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모론이 요새 또 미국이 막 중국 싫어하니까 힘을 얻고 있고 뭐 그렇더군요. 됐습니까? 자, appearation 뭐 이상하게 여기다가 뭐 이걸 IOM 막 붙였는데 맞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appearance.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얘가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외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appearance of the moon, appearance of the full moon, full moon. Full moon. 보름달. 아. 보름달이 나타나는 거. The appearance of the full moon. 뭐 creation of human. Creation of human. 인류의 창조. 아. 그렇죠? 맞습니까? Decision of make a decision 한 뭘까?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그 decide하고 같은 뜻.
좋습니까?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decide. 그 다음에 expectation. 뭐, your achievement is over my expectation. Your achievement is over my expectation. 뭐 뜻일까? Your achievement. 너의 성취가 기대 이상이다. 나의 기대 이상이다. Over my expectation. Over my expectation. 그 다음에 뭐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대학 졸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여러분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travel journal. 자, compound word를 하고 있네. compound word. 두 개를 붙인 거. compound 시킨 거. travel이란 명사와 journal을 붙여놨습니다. 여행과 일기, 여행 일기. travel journal. 그 다음에 dining table. dining 할 때 n 두 개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dining table. dine 하면 식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식사하다. 됐습니까? E로 끝났기 때문에 E 빼고 ING만 붙여주면 되겠죠. Dining table. 그 다음에 afternoon tea. 오후 차, 뭐,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 뭐, 차만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네. afternoon tea 한잔 하고 싶어요? 먹고 배부르다면서 잘라고? olive tree. 올리브 나무고요. 그 다음에 weather forecast. weather하고 forecast. weather forecaster 일기 예보하는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ER 붙은 거. 그럼 night market 야시장. 뭐 옛날에 뭐 대구에 night market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다, 그치? 네. 오케이. 어때?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옛날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 옛날에 뭐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뭐 바로 워터파크가 있 거예요. 워터파크부터 갈 거다. 네. 와우. 또 생각 안 해봤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 full of, be filled with라 했습니다. 꼭 알아서 이 시험 문제 이상하게 중학교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더라 이거. be full of가 be filled with랑 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시험 문제 이상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뭐 이건 조금 좋은 예문이 아닌 것 같다. 이 예문. 이 예문이 좋은 예문이 아닌 것 같아. 보통 be full of는 좀 이런 느낌이라야 돼. 이런 느낌이라야 돼. full of를 쓰는데. 이거는 the roof of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가 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예문이 시덥잖지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get into는 뭐하고 갔다고요? enter. 그래서 many people are entering the stadium 해야 된다 했습니다. enter는 전사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get은 반대로 get the 만약에 여기에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사고 있는 중이다 뭐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get into를 해야지 들어가다가 되겠죠. thousands of 수천의 여기는 s가 붙어야 되는데 2000, 3000, 4000 할 때는 s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there are thousands of books in the library.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 다음에 set foot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보이는 예문에도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어디? on the moon. 달의 첫 발을 디든 사람이었다. 뭐 암스트롱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보고 뭔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죠. 맨은 맨인데 어떤 맨? To set foot on the moon.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경서의 용법 하면 좀 조금 이상한데? 얘는 뭐 set foot 한 건 과거니까 he is the first man who set foot on the moon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더 퍼스트 맨 한번 길어봤자 히인데 여기다 후 쓰고 셋을 썼단 말은 이 셋은 셋의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녀석, 두 번째지. 과거형이란 말이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난 BBD doing. I was busy writing. 난 쓰느라 바빴다. The report yesterday. 어제 보고서 쓰느라 숙제하느라 바빴다. BBD doing이라 했어.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는 뭐였더라?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뭐뭐 하는데로 A를 쓰다. 여러분들 꼭 복습해야 되겠다, 그치? 네. 그쵸. 공부하는 스타일이 절대로 수업시간에 다 소화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치?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소비하다. 아, spend A doing.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숙제로 해오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가 그러면 책에다. 네, 뭐 책에 다음 시간부터 책 가지고 올 거니까 책에다 해도 되겠고 뭐 어디다 해도 상관은 어차피 책에다 그거 붙여줄 거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단원 단어 시험 칠 거니까 준비를 해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